잠이요? 잠은 사치예요. 하루가 이렇게 짧은데 잠을 오래 잘 필요가. 그러니까 수면 박살실험. 안녕하세요, 저는 이솔입니다. 김소영입니다.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?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. 잠은 사치예요. 4시간이면 충분하지. 저는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. 조금 자면 하루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두 분의 상황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볼게요. 소영님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상태, 솔림은 수면 박탈 상태입니다. 솔림은 뿌연 고글과 소음이 들리는 헤드셋을 착용해줄게요. 첫 번째 실험, 영상을 보고 따라서 춤춰주세요. 오케이, 고. 춤이야. 진짜 자신 있죠? 아, 이렇게. 왜 그래? 둘, 셋, 넷, 팔. 보여드릴게요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진짜 못해 춤을 춰. 원, 투, 왼쪽으로 춤을 춰. 아니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두 번째는 369 게임입니다. 아, 제가 슈퍼자라서 369 1, 2. 마지막 계란 깨기입니다. 4구 후라이팬 안에 계란을 정확하게 깨주세요. 이길 수 있겠어? 박다 주세요. 해볼까요? 어. 끝났어요. 발을 딱 조여가지고 이렇게 깼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맞아. 뇌과학자에 따르면 건강한 수면은 기억력을 3배 이상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. 꿀잠을 자려면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수면 점수를 알아볼까요? 어, 그렇지, 그렇지. 난 안 그렇던데? 어? 봐, 충분히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하잖아. 나도 꿀잠 잘 꿔. 그리고 하루에 딱 1시간만 더 자기부터 실천해보세요.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질환, 불면증, 피부 트러블이 올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안 좋아요. 어, 맞아, 맞아. 내가 좀 잠을 못 자면 몸이 붓는 것 같더라. 나도 잠을 조금 자면 몸이 너무 힘들어.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온 당신,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세요. 여러분의 수면 점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나의 수면 점수 확인하기 고고!